교재 4.4.1절 Gradient Descent 경사 하강법 NumPy와 Matplotlib를 임포트하고 Gradient on the bar 2d.py 파일 안에 있는 Numerical Gradient Function을 임포트합니다. Gradient Descent 식은 Xi를 x i l e a r n i n g Rate 에타 곱하기 함수 f에 대한 xi의 편미분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Gradient d e s 의 정의는 이와 같고 함수 f 초기 x 의 값, 러닝 레이 n i n g r a t 의 수, step u n 을 입력으로 받고 Numerical Gradient 에서 기울기 Gradient 를 구합니다. Gradient Descent 식에 대입합니다. Function2는 이전 강의에서 사용했던 x0의 제곱 플러스 x1의 제곱 x의 초기 값이 마이너스 3 콤마 4일 때 러닝 레이스는 0.1 스텝 넘은 100으로 하여서 그래디언트 디센트 함수를 통해서 x 값을 구해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6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10승 8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10승 0 콤마 0에 수렴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Chapter 4장에 gradient-method.py가 있습니다. 이 파일을 실행을 시키면 조금 전에 설명한 gradient-descent 엑셋 값을 복사한 다음에 append에서 엑셋 값을 플롯를 하게 됩니다. 초기 엑셋 값이 마이너스 3 콤마 4일 때 러닝 레이트는 0.1 스텝 넘은 20으로 합니다. 실행을 시키면 x의 초기값 마이너스 3,4에서 시작해서 그래디언트 디센트에 따라서 점점 0,0으로 수렴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x의 초기값을 3,4로 해보겠습니다. 초기값이 3,4에서 점점 0,0으로 수렴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만약에 러닝 레이트가 0.1이 아니고 10으로 할 경우에 마이너스 2.5 곱하기 10의 13승 마이너스 1.2 곱하기 10의 12승 러닝 레이트가 너무 클 경우에는 그레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에서 x의 값이 발산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반면에 러닝 레이트가 10의 마이너스 10승으로 굉장히 작은 값일 경우에는 초기값 마이너스 3.0,4에서 크게 변하지 않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러닝 레이트를 적절하게 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